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마라나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시기에 참 저희들을 위해서 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준비되지 아니하는 이 저희들을 참 모습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주님 저희들을 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참으로 저희들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 살아계시는 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이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여러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도 말씀해줬지만은 사도행전엔 더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받도록 우리가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제가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가 우리 몸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늘한 구절을 가지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하나 조목조목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도 잘 모르는데 다른 구절을 또 가서 또 살펴보면은 또그 구절이 그 구절 같고 또 다른 구절을 또 살펴보면은 또그 구절이 그 구절이 같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이해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합니다. 여러모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누구든지 들으면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듣기만 하면은 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알아도 한 구절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진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적인 어떤 논리로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어슬프시 와서 그냥 머물다가 그냥 우리가 좀 깨달으면은 계시고 우리가 조금 뭔가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성령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에 있는 영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과 합하여져서 이 세상의 영들은 내가 좀 더 의지적으로 깊이 깨닫고 내가 좀 더 철학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음이 있고 또한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런 학문적인 논리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고 우리에게 느낌이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직접적인 증거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논리,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명상이나 묵상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오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비유해서 찾아고 느끼고 있는 우리의 이지적인 어떤 깊은 통찰력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은 직접적인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고통 그 피 흘림의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동참하고 제자들이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해서 막바로 나가서 일한 게 아닙니다. 열두 사도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손수 체험하고 보아온 사람이지만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보고 느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네 생각을 플러스해서 네 생각에 첨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기다리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이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로 뭐 했습니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도 다 까먹고 자기는 오직 옛 그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갈릴리로 바다로 갈 때에 내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신 그 뜻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다시 고기 잡는 고기 그 열두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아서 초반을 만들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셨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증거대로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그 말씀대로 집행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학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고라고 유대의 그 인들이 바라보고서는 놀라워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무엇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 임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 하나 증거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도 저같이 어둔한 사람도 말 표현도 대단히 어둔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제 속에 계셔서 강건한 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친히 영접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앉아계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를 운영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 받은 바의 은사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부정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힘으로도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계획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피파감은 할수록 일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날 이 오순절에 나타나신 그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쓰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되게 하시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무능력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고 멸망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이 집행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늘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권능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할 수가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져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믿는 자, 그분을 우리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역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여러분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약하고 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은 약하도 강해지고 없어도 부유하게 되고 참으로 보잘것없어도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영이 그 영이 권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권능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이 기이한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들이 다 축복받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